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는 우리가 좀 거리를 좀 내야 되는 부처입니다. 드라이브는 사실 좀 쇼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또 드라이브의 꽃입니다. 드라이브 하나 잘 맞으면 또 만족하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초보 때. 이 드라이브는 맞고 길게 빼야 됩니다. 샤프트 길이가 우리 골프 클럽 중에 제일 깁니다. 그러면 이 샤프트 길이만큼 채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걸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뒤로 빠져도 안 되겠죠. 샤프트 길이만큼 쭉 빼줍니다. 자, 이거를 원활하게 쉽게 연습하시는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테니스 공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막고 길게 빼려면 이렇게 들면 안 되겠죠. 이 뒷공을 치고 나가야 되겠죠. 툭. 자, 이래야 돼요. 뒷공을 툭 치고 나가야 됩니다. 백스윙이 크면 임팩트 팔로우도 길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중심으로 백스윙, 팔로우, 1대1 대칭. 길게 빠지면 길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연습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몰랐지만 일반 골프공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맞고 길게 빼야 됩니다. 자, 투, 치고. 자, 이렇게 두 번 연습하시고, 세 번째 똑같습니다. 맞고 길게 빼고 그대로. 이런 연습을 하시면 드라이브 백스윙에서 어느 정도 길게 빼는 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샷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자, 테니스 공이 이제 다 나갔습니다. 골프공을 놓고 이 골프공을 치워 나가면 이거 이 뒷장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놓으시고 뒷공을 치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비거리에 물론 항상 100번 도움이 됩니다. 낮고 길게 빼는데 머리 나가겠죠. 임팩트 팔로우도 길어집니다. 자, 이런 연습을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드라이브에 비거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